막상 참가자들의 대상이 인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주최 100일 2012년 3월 10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성국가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의 현지지도 과연기를 이어가시며 전 인민적인 대본호 직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온 나라의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경제강국 건설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난만들에는 공업도시 함흥의 흥남을 떠나 하룻밤에 천리 가행군을 단행하시어 낙원의 노동계급을 불러일으키신 전설같은 사실도 있으며 하늘 아래 첫 공장이라고 부르는 마천형 북두봉의 대흥 청년 여운광산을 찾으시어 우리나라 내화물 공업의 주체화를 보여주는 직관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시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도 있습니다.